자, 반갑습니다. 2023년 사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와우에 대해서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이현재 선생이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메일을 주셔가지고 2023년에는 교수님이 뭐 수업 안 하신다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물으시고 하는데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조금 죄송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수업을 빠르게 시작은 못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리는데, 커리큘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커리큘럼은 공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 수업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할 거냐,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기간까지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요세 가지를 우리가 전체로 놓고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회시험 쳐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점수를 많이 받아야지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의 내용은 시험의 난이도에 맞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너무 어려운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라는 과목이 예전까지, 그러니까 뭐 바뀐 지몇년안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시험 과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빠져나가게 되고, 주로 이제 사회 공부하시는 분들이 운전직, 조리직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도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맞는 내용으로 수업 내용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수업 내용이 아마 대폭 개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사회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암기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 뭔가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위한 설명이 위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위한 훈련도 같이 병행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해를 위한 설명, 암기를 위한 훈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좀 봐야 되는 게 사회시험 치는 직렬의 특성이에요. 이제 몇 직렬이 안 되죠. 사회시험 치는 직렬의 특성인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모집 인원수가 적어요. 적은 경우는 1명, 뭐 2명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많으면 뭐 10명, 15명 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수가 적게 되면 그중에서 공부를 또 특출나게 잘하고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합격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합격하실 때 점수가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아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망에 가까운 그런 점수가 되죠. 거의 10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는 100점 받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다 해드릴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수업하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의 어떤 평균 연령이나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 내용을 바꿔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접근하기 좋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시험이 이제 어떤 시험이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 문제들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수능 출제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료 해석 문제가 많아요. 자료 해석이 뭐냐면, 그래프나 표 같은 걸 주고 이 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니, 이 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를 요하는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치는 대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만으로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고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료 해석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 풀고 나니까 다른 과목 풀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문제는 역시 경제죠. 경제입니다. 개념 이해를 못하면 풀리지 않는 신비가 되는 과목. 쌤, 수업을 세번 들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수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수업 듣는 분들이 바뀌었다는 생각. 아, 더 쉽게, 더 쉽게 어려운 거더 빼고 쉬운 것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작년에 미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나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가 동시에 돼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사회시험의 특징이에요. 됐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공부를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 이해죠? 제 생각에는 암기 60, 이해 40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기 100% 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외우면 거의 한 90%까지는 됩니다. 그 정도까지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90%까지 되었다 사회로 90점 받았다고 해서 안, 이게 안전한 합격점이 아니란 거지. 그지? 그래서 안전한 합격점이 몇 점인데요? 100점. 합격하신 분들 다 연락 오면 교수님 사회 한개 틀려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붙었어요. 사회는 100점 받았는데 다른 과목에서 몇개 틀려가지고 되게 불안불안했는데 붙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직 조리직 위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와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암기 90으로 90점까지는 갈수 있지만 나머지 10점이 극복이 안 돼서 못 붙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이제 처음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수능 시험에 보면 사회탐구 영역이라고 있어요. 사회탐구 영역. 그럼 이 사회탐구 영역의 세부적인 과목이 10과목이 있는데 그 10과목 중에서 우리는 법가정치라는 과목, 사회문화라는 과목, 경제라는 세 과목을 모아가지고 20문제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난이도는요, 고3 수능 문제의 한50% 수준으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전엔 제가 요거 한뭐 65에서 70% 정도로 출제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일반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더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난이도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문제 난이도하고 관계없이 전체 내용을 이해 못하면 정답을 못 찾아요.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수님 설명 들을 때 설명은 잘 알아듣겠어요.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니까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생각했죠. 이상하다. 수업 듣고 문제가 풀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탓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에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공부를 하실 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이해가 먼저입니다. 내용 이해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재시생 이상, 그러니까 재시생은 뭐냐면 작년에 1년 정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준비하시고 또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내용하고 문제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펴냈던 교재들을 보면 그 교재들은 전부 다 이론편하고 문제편으로 책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올해도 이론편하고 문제편으로 두 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이론편만 수업을 하고 문제편은 수업을 안 했거든요. 문제편 수업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문제편 수업을 하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설명 듣고 문제 풀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근데 올해는 문제편 수업을 할 겁니다. 문제편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하고 문제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치와 법,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사회문화, 경제까지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듣고 그 다음에 문제편 들으면 어느 정도 문제 연결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어드리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그러면 내용 이해가 좀더 탄탄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단원별 모의고사하고 동형 모의고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3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수업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좀 죄송한데, 이론 수업은 11월 달에 시작이 돼요. 이런 수업을 두달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편 있죠? 문제편을 1월, 2월 달에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11, 12, 1, 2월 달에 이제 사회가 이제 거의 내용 정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단원별 모의고사하고 동형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수업을 간략하게 좀 줄여서 컴팩트하게 준비를 했어요. 컴팩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요게 7월 달부터 좀 제가 몸이 괜찮아서 7월 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올해 끝날 때까지 다 끝나면 그럼 여러분들 그걸 한 번 더 반복하면 되니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늦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죽을 순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너무 많이 줄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9월 달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재시생들을 위한 경제문제 접근력 향상 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문제분석 수업인데요. 교과과정을 좀 넘어갈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넘어가서 이게 경제적인 경제학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제학의 요 파트가 고등학교 경제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하는 것을 원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좀 찾아올 거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조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교과서에 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것까지 봐야 됩니까?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인데 아마 4주 정도 수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들으시면 작년에 경제 수업, 경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분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시생분들한테는 제가 이 수업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시생분들은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요거는 녹화가 될 거거든요. 녹화가 될 거니까 이론 수업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요 부분을 들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초시생과 재시생 모두 수강이 가능하긴 하지만 재시생 위주의 수업이 될 거니까 초시생들 와가지고 초시생 처음 하는 사람 너무 안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기 없기 됐지? 수업의 목적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수가 너무 부족해요라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문제 편할 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설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책으로 만들어 둘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구매하셔가지고 풀어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뭐 PDF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PDF 접근력이 별로 좋지 않아.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물 종이로 주는 것보다 PDF 파일로 주면 훨씬 더 좋아요. 태블릿 PC 같은 거 다 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집에 프린트기 쓰는 것도 쉬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책으로 준비할까 이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2023년 아마 1월 달쯤에 나올 건데요. 공무원 시험 기출, 그 다음 소방경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하고 수능 시험하고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위주로 묶어가지고 한 1500문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1500제 정도 풀어보시면 그러면 문제 푸는 거는 내용이 적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생각해 보시면 요것도 이제 책으로 나올 건데 전범위 모의고사 한 20회분 정도를 교재로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출간이 될 거고요. 뭐 공무원 시험 기출, 소방, 경찰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수능 시험 및 고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제 방식대로 수정을 해서 결국 제 방식대로 수정했다는 이야기는 엄청 얍삽한 함정들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문의 메일을 보낼 겁니다. 교수님 이거 왜 이런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웃는 거 보내겠죠. 부하하하 걸리셨군요. 이런 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점검용 봉투 모의고사도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하시면 문제 푸는 거는 아마 적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이요. 그러니까 뭐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뭐였지? 도로교통법규나 그 다음에 원동기 구조 같은 거 먼저 공부하셔도 되고요. 사회는 나중에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직 같은 경우에는 위생법규 먼저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부 저하고 하시면 되니까 다른 과목들 탄탄하게 잡아놓으시고 저하고 사회공부 마무리해가지고 올해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교수님 작년 수업 봐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작년 수업 본다고 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그 정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거칠게 돼서 좀 정리가 거칠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수업도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미리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새 강의 출발하면 새 강의 맞춰가지고 출발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공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조리직이나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 다니시면서 준비하시죠. 그죠? 특히 조리직 준비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나가시고 집에 살림도 살아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부를 중간에 놔버리면 안 돼. 공부를 중간에 놔버리면 그러면 그 앞에 했던 거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싹다 지워져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으면 그렇게 공부를 좀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만드는 조언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근데 방법은 그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합격해 보도록 합시다.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